안녕하세요. 백미암입니다. 올해 신축년 2021년 우리 개띠 네. 상반기 4, 5, 6, 7월까지 네. 운을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신축년에 개띠들 전반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. 반반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. 문서도 있지만 그만큼 관에 관제도 좀 끼시기 때문에 건강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. 네. 4월부터 살펴볼게요. 네. 4월에는 사람들과의 충돌과 시비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금전적인 거 제일 중요하겠죠. 네. 금전은 원활하게 흐른다. 그리고 5월 보겠습니다.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5월에는 병원에 출입할 일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병원에 출입을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감기나 가볍게 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.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본인들의 식습관이나 뭐 어떤 과음이 됐든 과식이 됐든 음주가 되셨든 이런 원래 평소에 본인들이 하시는 그런 패턴에서 오시는 게 큽니다. 그리고 또 조금 모자라게 주무십니다. 어떤 작은 일에도 잠을 못 주무시고 이렇게 고심하거나 이런 수면적에도 많이 문제가 있으십니다. 그래서 조금 식생활도 마찬가지고 수면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조금 챙기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달에 5월 달에 초상집 가시면 안 됩니다. 네. 참가하셔야 됩니다. 특히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다. 네, 아예 그냥 안 가시는 게 좋아요. 네. 5월이 아니어도 올해 이 개띠는 그냥 1년 12달 안 가시는 게 좋아요. 네. 그리고 6월 갑니다. 네. 몸, 마음 바빠요. 정신이 없어요. 힘듭니다. 그리고 아유 미치겠어. 네. 지출도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도 막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금전관리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. 대신에 말경에 가면은 원하던 어떤 일이나 이런 목표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초반에 아 왜 안 돼 이거 왜 이래 막 그렇게 예민하게 안 가셔도 돼요.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식습관 수면 모든 걸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. 7월 가요. 네. 대운이 왔다고 하네요. 남의 말인 것 같아. 가정의 행운도 들어오고 운이 이제 조금 열렸습니다. 7월부터 막 열려가요. 그래서 내가 막 소망했던 일, 아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, 저랬으면 좋겠다 막 이랬던 것들이 이루어집니다. 제가 아까 말했죠. 6월 말쯤 되면 목표가 열리면서 간다고. 그러면서 7월부터는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. 네. 정말 나한테 이런 날도 있었을까 하는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. 네. 그러니까 그냥 제가 4, 5, 6, 7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네. 전반적으로 볼 때 너무 초반에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. 그리고 나부터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. 네. 먹는 거, 자는 거 이런 의식주부터 네. 조금 바꿔가셔라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7월에 또 반가운 소식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2021년 신축년 우리 개띠 상반기 운세를 백미암에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